김재량 당시 상병이죠. 김재량 상병이 아니었으면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외부까지 알려지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했을 것이다. 수사도 개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당시 피고인들이죠. 지금 현재 피고인들이 증거를 은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느 정도 입만 맞추면 사실상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이 그 냉동만두 먹다가 죽은 사건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재량 상병이 이것을 알렸고요. 네, 저 밑으로 이제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동생이 남동생인데 제 남동생이 군대 가서 이런 일 겪으면 저 눈 뒤집힐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그 윤일병도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쉽게 세상을 떠나서 저도 참 일단 이 일로 인해서 군대가 좀 더 좋아지는 거를 지금도 눈에 띄게 보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군대의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민철 PD님 되시죠? 전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복제된 줄기세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 복받은 언론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토록 강직한 제보자, 그토록 강한 탄압이 와도 자기의 그 최초 발언을 번복하지 않은 그 이 강직한 제보자를 만났다는 것은 저로서는 언론인으로서 대단히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5월 31일 날 그때 MBC PD수첩 15주년 특집 방송이 있었습니다. 밤 11시. 방송에 대한 외압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저희 PD수첩은 능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 적은 많았지만 압력 때문에 피해간 적은 없었습니다. 클로징 멘트 할 시간이었는데 그때 최승호 PD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PD수첩 취재 결과 황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2005년 11월 22일 날 MBC PD수첩 첫 방송이 나간 이후에 딱 15일 만에 병원에서 잘렸습니다.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거리를 방황하고 그렇게 있었고 그때 당시 저희 아기가 그때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혹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에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런 사람인데 괜찮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학생들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 고마웠고 국가정보원은 국가를 보위하는 조직이지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조직이지 정권을 보위하는 조직은 아니에요. 어떻게 내부에서 정권 홍보를 합니까? 2년이 지났는데 2년이 거의 20년 같았고요. 다행히 이번에 김정욱 씨는 무죄가 났고 원세훈과 대북심리전단과 전단장과 또 차장은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공직생활 20년 동안에 받았던 모든 상과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었던 세 차례에 걸친 특진이 오늘 받은 상에 비하면 국민이 저에게 주신 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상이 훨씬 값집니다. 이 상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제가 살면서 다시 국민들께 또 여러분들께
광을 일했었노라고 라고 크게 외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익 제보자.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